Dior. 이렇게 큰 하이엔드 브랜드와의 협업은 처음인데 정말 어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디올의 2021년 Fall Collection을 제가 dior.com에서 구매하고 입어보는 샤디어 Merci Dior. 일단 dior.com에 들어가 볼까요? 좀 디올의 아이코닉한 그런 아이템들을 내가 한 번에 보고 싶다 하면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. 여기에 dior.com에 들어가서 여성 의류에 들어가서 아니죠 dior.com에 들어가서 여성 패션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써리 몽테인이라는 컬렉션에 들어가서 보면은 진짜 한 번에 가장 아이코닉한 아이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예요. 디올의 이런 바자켓 같은 것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이런 거 주문하기 디올 제품 중에 스카프 같은 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미차 스카프라고 투알드 주이? 31만원이면 전 정말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. 이거를 엔트리 제품으로 뭔가 소비해보기 좋은 그런 아이템? 요 하트 모양, 요 핑크색 하트 모양 요것도 너무 귀엽다. 이런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착용해보기가 있네요. 착용하기. 오! 자 이제 첫 번째 룩 넘어갑시다. 아까 버추얼로 보여드렸던 선글라스 디올의 시그니처 선글라스인데 약간 이렇게 나비 형태? 이런 디올 클럽 바이저인데 이것도 오블리크 모티브가 이렇게 있어요. 이런 것도 예쁘다. 여기에 이런 베니티 케이스 이런 것도 약간 딱 지금 여행 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룩이네요.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온라인에서 쇼핑했던 아이템인데 이거 이거는 뚜알드 주의 미차 스카프 이렇게 헤어 밴딩도 예쁠 것 같고 손목에 차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내가 원하는 대로 가방에 매도 예쁘고 디올도 이런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 그죠? 넥스트 이거는 디올의 30 몽테인 바자켓 이거는 완전 디올의 클래식템이죠? 그런 룩인데 여기에 이렇게 디올 카로 백 이 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까나주 스티치가 돼 있어요. 뭔가 되게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주는. 그 다음에 이런. 이런 머리. 머리띠. 애기 머리 이렇게 살짝 빼가지고. 뷰티가 잘 흐르나요? 디올 하면 또 레이디 디올 짠 임신 19주 1일 차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돼 배가 나와 보일 수 있어 진짜 너무 제가 진짜 디올 이렇게 입어보는 게 처음인데 아 진짜 너무 예쁜데요? 이렇게 레이어링으로 해서 골드 체인이랑 이렇게 귀여워 CD 뿌티 CD 이건 오블리크 트렌치코트예요. 좀 특별한 우비? 여기 보면 이렇게 크리스찬 디올 아주 나를 더 특별하게 해주는 그런 우비인데 여기다가 짠! 이런 디올 클럽 선글라스까지 하면 완전 오블리크 파티죠. 여기 이 선글라스가 패턴이 이렇게 있거든요. 근데 쓰면은 이 패턴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선글라스입니다.
귀엽고 사랑스러워요? 이거 완전 뿌자작뿌자작. 이거는 디올 보비백이 있거든요. 보면 이 CD까지 이렇게 올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데일리로 뭔가 메고 다니기에 되게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. Walking down the city, feeling down and broken hearted.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? 이렇게? Next! 이번 룩에서는 좀 액세서리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. 이건 자디올 팔찌예요. 아, 팔찌가 아니라 자디올 팔찌. 이건 약간 커플로 이렇게 하나예요. 이렇게 세트. 이렇게 티셔츠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. 귀엽네. 달랑달랑스. 그리고 이거는 CD 네이비 목걸이. 이것도 너무 예쁘죠? 약간 이렇게 큐빅이 달려있어. 레이디 디올의 마이크로 버전.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여워 진짜. 에트나한테 하나 사주고 싶은 그런 미니미가 막입니다. 진짜 여기에는 딱 립스틱이랑 차키 뭐 이런 거? 디올.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오블리크 패턴의 이런 아노락. 이런 아노락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오버핏의 이런 아이템이어가지고 뭐 이런 치마에도 어울리고 바지에도 어울리고 이런 버킷백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리버서블한 이런 양면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. 이런 거. 이거는 30 몽테인 백이에요. 이것도 오블리크 패턴이긴 한데 컬러 자체가 좀 이렇게 다르게 같이 매칭을 해보면은 이렇게도 가능하겠는데요? 근데 이렇게 모자를 또 벗고 아, 모자에 좀 머리가 눌렸네? 은근히 잘 어울리네. 그죠? 20대 초반에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신도시 가서 막 노래야 춤추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. 끝났어. 이제 잠시만 좀만 누워있다가 해야겠다. merci Dior. Et je I wish I can see you again. 뭐지? À bientôt.